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유원 플러스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제 유원 플러스균은 이제 발효를 아주 야무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효를 시키는 발효 종자균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이제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미생물 이제 발효 종자균 이제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 사람 뱃속에는 비만균 이제 살을 찌게 하는 균이 있고 또 그 살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이제 균이 있다고 어디서 봤다. 뭐 방송에서 봤다. 유튜브에서 봤다.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줘.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거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이제 그 확실한 증거로 어떤 분들은 나는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밥 먹는 거 쪼매밖에 안 먹는데 살이 자꾸 쪄 물만 마셔도 살이 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예 저런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인체에도 살을 찌게 하는 비만균하고 그다음에 살을 안 찌게 하는 이제 홀쩍이균 이런 게 이제 있을 거다 하는 건 이제 저는 뭐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요 균은 지금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잖아요. 살찔 적이 없습니다. 이 균들은. 이 균은 사람 뱃속에 뭐 6조개가 있다. 뭐 어쩌다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셀리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6조개인지 1조개인지 뭐 2조개인지 그걸 어떻게 다 셀리 받겠습니까? 근데 조 단위라고 그러면 엄청 많은 그런 미생물이 인간의 뱃속에 특히 장에 소장보다는 대장에 더 많죠. 예, 그게 대장에 왜 많아? 대장에 먹을 게 많으니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많은 그 균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니까 살찔려가 없죠. 그리고 이런 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똥도 쑥쑥 잘 나오고 그리고 살이 안 쪄요. 밥을 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웃깃하고 원래 물 위에서 웃깃하고 발만 뽀짝뽀짝하면 잘 안 움직이죠. 그죠? 예, 잘 안 움직이는 이런 균들이 인간의 뱃속에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살이 많이 찌겠죠. 저도 옛날에는 이제 몸무게가 105kg, 뭐 평균 100km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균처럼 움직이기가 싫어요. 예, 여기서 저 움직이는 것도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2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으면 그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00m 이상은 자동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이제 비만균들, 이런 비만균들이 내 뱃속에 많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뚱뚱해지고 살이 찔 거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막 씩씩거리면서 운동하는 균들이 뱃속에 많으면 아무래도 살이 안 찔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단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나는 뱃속에 살이 안 찌는 사람은 뱃속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균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살찌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는 비만균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뱃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균들이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류만 아니면 특정한 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균들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이렇게 그 열심히 운동하는 살 안 찌는 이 균들이 세력이 조금 세지면 그 사람이 실제 살을 이게 홀쭉해지고 몸이 단단하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만균들이 세력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물만 먹어도.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균들은 우리 인간의 뱃속에서 서로 공존한다. 단 어느 게 세력이 요게 세력이 세지는지 그거는 그때 상황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어떤 게 세지느냐 따라 가지고 비만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균들, 살 안 찌게 하는 균들은 대부분 다 식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아찌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야채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물들을 좋아하는 균들입니다. 이 애들 먹이로 삼는 거. 그리고 푹푹 살찌는 이제 이 미생물, 살을 찌게 하는 비만균, 이 애들은 대부분 다 동물성을 좋아합니다. 동물성. 고기, 삼겹살. 그 다음에 기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뭐 고기들. 이제 이는 이제 고기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옛날에 105kg 될 때는요, 아침, 점심, 저녁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고기예요. 아침에도 고기, 점심때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그러니까 살이 푹푹 찌죠. 왜 이 비만균들이 동물성, 육류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좋아하는 이제 먹이를 마음 이제 뱃속에다 헝그떡 넣어주니까 얘들이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됩니까? 지 세력을 확 넓히니까 살이 널찌 있는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장 아닐 때도 사장님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몸무게 105kg고 배가 다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허리 둘레가 46까지 갔었습니다. 46까지. 46으로 해가지고 또 걸어가면 그냥 뭐 가는 데마다 사장님이죠. 예. 근데 이제 이 홀쩡이 균, 제가 요즘은 몸무게 86kg까지 제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홀쭉이 균이 이제 좀 뱃속에 많아진 것 같아요. 왜 제가 요즘은 옛날에는 야채 입에도 안 댔습니다. 채소 같은 거 입에도 안 대고 고기만 먹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채소 같은 거 잘 먹어요. 왜? 이 애가 좋아하는 게 야채류거든요. 어제도 저녁에 제가 김치찌개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치찌개 사장님한테 그래, 돼지고기 반만 넣어주세요. 그 집은 뭐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넣어요. 김치찌개에 반만 딱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안 넣으면 김치찌개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주인 아저씨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기 더 넣어달라고 난리인데 나는 빼라고 반만 넣으라고 그럽니다. 어차피 그 반도 안 먹어요. 그냥 막 국물만 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살이 지금 86kg로 홀라당 빠졌습니다. 지금 옛날 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모습 보면 아니 양 대표님 뭔 일 있냐고, 왜 살이 그렇게 홀라당 빠졌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비만균들, 요 살 빠지는 균들은 야채를 좋아하죠. 그리고 요즘은 야채 좀 먹어요. 어제도 콩나물도 먹었고 시금치도 좀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균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이 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음식을 많이 넣어주면 얘들이 힘을 얻죠. 힘을 얻어가지고 번성하면 이제 살이 이제 잘 안 찌죠. 근데 이 비만 이제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비만한 얘들은 동물, 그리고 고기로 막 먹고 기름 질질 흐르는 거 보면 얘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얘들이 세력을 키워주면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의사나 나머지 뭐 이제 뭐 전문가들이 더 이제 좋은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닐까, 오늘 그런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요거 좀 특이하죠. 네, 저희들 그 유원 퍼러스균 여기 있는 이미지를 이제 그림으로 해가지고 억수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친근해지기 위해서 다음에 이 균 하나하나 설명도 하나 할 거예요. 근데 얘들은 어디서 왔고 어떤 그거를 하고 뭐 저것저것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좀 더 여러분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